여보세요. 내 맘을 들어봐 주겠니? 아직 나는 갖고 싶은 게 많나봐.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나봐. 나도 그걸 아는데, 교만한 걸 아는데, 어쩔 수가 없는 걸 어떡해. 나도 알아,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. 그래도 나는 맞아야만 정신 차리는 사람인가 봐. 그렇게 쉽게 순종이 안 돼.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. 내가 해야 하는 것들,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.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서 그냥 나는 그렇게 광야로 떠날래.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지. 많은 나쁜 일들 겪었지. 욕심만 가득히 채워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.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생각만해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. 그래서 이번 삶만 중요하댔어. 이번 삶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이룬 댔어. 그러다 보니 우린 경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삶을 살게 됐었지. 그런 게 나는 정말 미워 보였지.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았어. 그래서 돌아왔지 하나님의 나라로. 모두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는 나라로. 그렇게 나도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천국에서 살고 싶었어.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. 천국을 믿게 되는 건 말이야. 영생을 믿게 되는 건 말이야. 사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영생을 믿기로 했어. 그렇게 나는 영생마저도 나의 욕심이었던 거야. 그랬던 거야. 영생마저도 나의 욕심이었던 거야.